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센 경제 라이브 서정덕입니다. 제20대 대통령으로 윤석열 당선인이 확정되며 국내 증시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새 정부 시작으로 이른바 허니문 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는데요. 최민정 기자입니다. 제20대 대통령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며 증권가에선 허니문 랠리 기대감이 커졌습니다. 허니문 랠리는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기대감에 단기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걸 의미하는데요. 실제 한국거래소가 작성한 역대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코스피는 단두 번을 제외하면 모두 상승했습니다. 상승률을 살펴보면 노태우 정부 40.1%, 김영삼 정부 40.3%, 김대중 정부 11.3%, 노무현 정부 52.6%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. 다만 이명박 정부는 마이너스 37.8%, 박근혜 정부는 마이너스 0.02%로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. 탄핵 이후 출범한 문재인 정부 역시 1년간 코스피 지수가 7.66% 상승하는 등 대부분 정부 출범 이후 허니문 효과가 통한 만큼 윤석열 정부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. 특히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지속되고 있고 물가가 치솟으며 경기 침체의 우려가 확산하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으로 증시 부양을 기대하고 있습니다. 실제 윤석열 당선인은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, 물적 분할 시 투자자 보호 강화 등 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을 내세운 바 있습니다. 증권업계는 새롭게 출발하는 정부의 정책으로 개별 기업 또는 산업에 긍정적인 정책을 펼치게 되면 국내 증시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. 일반적으로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했을 때는 그 1년차, 2년차에 정부 지출이 좀 내는 경향이 있었고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어떤 정책 추진력이라든지 허니문 랠리에 대한 기대감은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. 다만 최근 대외 변수의 영향력이 큰 상황에서 허니문 랠리 기대는 제한적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. 이에 증권 전문가는 대선 효과로 인한 증시 랠리를 기대하는 건 이르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. 신정부가 출범해서 어떻게 될 거냐는 것보다는 외부적인 환경이나 먼저 판단한 다음에 이제 신정부의 정책 방향이나 이런 게 조금 더 다듬어지고.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.